안녕하세요. 강사 이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국어 유효화 말뭉치 학습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단어 4개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따라 읽기 바랍니다. 자, 희환이라는 주제로 사진 보면은 그 클래식인가 영화 그 명장면 있죠. 두 사람 사이는 시환, 좋아하다라는 주제로 말뭉치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좋아하다와 관련된 어휘들. 좋아하다 여기 네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봅시다. 시아이. 시아이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호감을 느끼다. 호감을 느끼다, 흥미를 갖다. 비슷한 말로 시하오. 하오가 3성도 있고 4성도 있어요. 호감을 느끼다, 흥미를 갖다 할때 시아이라고 그러고. 조금 이따 문장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환. 시환 다 알죠? 어떤 것을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다 할 때도 시황 니 시환 이럽니다. 당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다. 아이하오보다 부드러운 편이다. 밑에 아이하오 나오죠. 시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그 다음에 아이하오. 즐기다. 애호하다, 명사로서 취미, 기호, 이러면 취미 할 때, 뭐, 니오 什么 아이하오 이러잖아요. 취미가 뭐죠? 그 다음에 아이하오 비슷한 단어가 嗜好 밑에 있는 단어. 嗜好. 제가 대만에서 유학 갈 때는 아이하오나 嗜好를 같이 쓰던데, 취미란 뜻으로. 대륙 가서 공부해보니까, 시하오는 좀 부정적인가, 안 좋은 단어였습니다. 뚜보라든지, 허조, 초이엔 등 좋지 않은 취미를 말할 때, 시하오, 기호라 하면 되게 기호. 아이하오는 보통 취미, 시하오는 좋지 않은 취미, 좀 특이한 취미,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네요. 자, 하나씩 봅시다. 시할, 좋아하다, 어떤 것에 호감을 느끼다, 흥미를 갖다. 시하하오 비슷하다. 우리가 장문 할 때, 책 보면은 이런 말 씁니다. 타 총샤오 시할 인외. 시환 안 쓰고 시할 쓰네요. 그건 어렸을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음악에 호감을 느꼈다. 음악에 흥미를 가졌다. 시아이는, 인외는 시아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시아이 인외, 음악을 좋아하다. 음악에 흥미를 갖다. 그는 어렸을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어렸을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我从小 시아이 인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시아이 인외, 이렇게 뭉쳐서 기억하세요. 음악을 좋아하다. 다시 읽어볼까요? 타 총샤오 시아이 인외. 타 총샤오 시아이 인외. 시아이 인외입니다. 음악을 좋아했다. 그 다음 문장. 예인 공리. 深受 관중们的 시아이. 여러분, 중국 영화 배우 공리 아시죠? 여자 배우. 옛날 영화지만은 뭐 붉은 수수밭이라든지 하여튼 장이모 감독 영화에 많이 출연한 영화 배우 있죠. 지금 나이 많을 겁니다. 예인 공리, 연기자인 공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앞에 深受 喜爱 이렇게 합니다. 深受 喜爱, 깊은 사랑을 받다. 관중들의
사랑을 깊이 받다. 센쇼 관종만다 시야 이릅니다. 관종하면 관중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시청자도 되고 MC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센쇼 관종만다 시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혹은 믿어야지 인기가 많다. 올 때 인기가 많다 할 때는 쇼 환영 쓰는데 연기자인 공리 씨는 관중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센쇼 시알 아시겠죠? 이때는 시아이가 명사로 썼네요. 사랑하는 단어로 호감을 받다. 깊은 호감을 받다 이런 말에서 중국 공부하실 때 따페이가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저절로 센쇼 시아 이게 같이 나와야 돼요. 센쇼 什么什么的 시아 누구의 사랑을 호감을 받다. 여러분들 누구 좋아해요? 중국 영화 배우? 한동안 짱즈이 그죠? 요즘은 문제가 되는 范冰冰 예인 范冰冰 深受 관중분들 시에 연기자인 范冰冰은 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죠. 자, 赵薇는 그 뭐죠? 유명한 영화 드라마 황제의 딸에서 또 자오의 조미시 센쇼 관중분들 시야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민 공리 센쇼 관중분들 시야 예민 공리 센쇼 관중분들 시야 센쇼 시야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시환. 시환.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좋아하다. 어떤 것을, 누구를 좋아하다. 어떤 것을 좋아하다. 혹은 즐기다. 혹은 마음에 들다. 우리말로. 방금, 선물 주면서 시황, 니 시환. 이렇게 합니다. 당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으로 어떠한 일에 흥미나 취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을 대해서 좋아한다. 그래서 밑에 문장 보면 나는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 이럴 때 我喜欢中国菜 하지 않고 중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我喜欢吃 중국菜. 나는 중국 요리 먹기를 좋아한다. 아시겠죠? 시완 다음 동사로 씁니다. 시완칸. 시완칸. 我喜欢看 중국 电视剧. 저는 중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동시에喜欢吃 중국菜. 我喜欢吃 四川菜. 川菜. 저는 사천 요리를 좋아합니다. 자, 어떤 사물 좋아한다 할 때 시환 쓰죠. 시환 동사 그렇게 기억하시고 따라합니다. 나는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 我喜欢吃中国菜. 그럼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你喜欢吃 哪国菜 혹은 什么菜 你喜欢吃什么菜 어떤 요리 좋아하세요? 喜欢吃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我喜欢吃中国菜. 我喜欢吃 뭐죠? 제가 북경 살 때 징장로스 징장로스란 요리가 있어요. 저렴한 요리인데 맛있어요. 자, 喜欢吃입니다. 반대말은 不喜欢吃겠죠? 我不喜欢吃香菜. 저는 香菜를 좋아하지 않아요. 喜欢. 그 다음 문장 봅니다. 他为人专制，没有人喜欢他。 여러분, 为가 위하여 할 때는 为이지만은
이승일 때만 해도 의외로 외인에는 사람됨입니다. 위인. 위인에는 사람됨됨이. 인간성. 자, 그다음에 독재한다 할 때, 독재. 중국과 북한은 독재국가죠. 그때 쫀쫀지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는 사람됨이 독단적이어서 아이점에 자기 하고 싶은 대 한단 말이에요. 외인은 쫀쫀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독단적이어서 매우는 심한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매우는 심한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 매우는 심한다. 이중부정은 아니네요. 예, 연동문입니다. 매우는 심한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연동문이에요.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시환입니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외인은 쫀지, 사람 됨됨이가 독단적이다. 독단적인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은 분 옛날 전두환 대통령 굉장히 외인은 쫀지, 굉장히 독단적이죠. 독재가 심했잖아요 옛날에. 부차이 독재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쫀지 이렇게 쓰대요. 1번은 쉬운 문장, 2번은 조금 중국 고급 문장입니다. 자, 따라 읽겠습니다. 타 외인 쫀지, 매우는 시원타. 타 외인 쫀지, 매우는 시원타. 갑자기 요즘에 이상한 사람도 조지동가? 역기적인 사정 있잖아요. 그 사람도 오르네요. 외인 쫀지, 사람이 독단적이다. 자, 시환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아이하오, 취미, 무척 좋아하다. 아이하오. 그래서 당신 취미가 뭡니까? 할 때 니다 니의 아이하우스 什么 하지 말고 중국 사람들은 니有什么爱好입니다. 당신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니有什么爱好입니다. 취미가 뭐죠? 이거 말할 때 중국 사람들은 니有什么爱好. 그럼 여러분들 我喜欢看 중국 电视剧, 电视剧, 看电影, 听音乐, 뭐 다왕球, 踢足球,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취미가 뭐예요? 你有什么爱好呢? 爱好, 글자 그대로 취미입니다. 취미.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你有什么爱好? 이거 다 사성입니다. 하오는. 다시, 你有什么爱好? 취미가 뭐죠? 爱好입니다. 아이고, 제 두 번째인데 3일 해놨네. 원래 세 번째 있던 문장인데, 他的爱好和专业不对口. 그의 취미와 전공은 不对口, 옆에 对口 있죠? 일치하다, 서로 맞다, 부합하다. 그의 취미와 전공은 부대고 서로 맞지 않습니다. 어제 수능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대학 들어갈 때 아이하오 쪼안예 뚜이코마 서로 일치했나요? 제일 좋은 건 자기 좋아하는 거하고 전공이 같아야 되는 거죠. 뭐 점수에 따라서 그렇게 안 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하여튼 그의 취미와 전공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취미와 전공, 아이하오和 전 전공이라 때 전예, 你是什么 전예입니다. 당신은 전공이 뭐죠? 그러면 我学뭐중뭐 한语 중국 文学
我的专业是中国文学，这一种公共 중국문화입니다. 我的专业是中国法律， 저는 법률이에요. 전공입니다. 자, 부도이코, 서로 맞지 않다. 도이코란다는 기억하시고 따라합니다. 他的爱好和专业不对口。 그의 취미와 전공은 서로 맞지 않다. 다시, 他的爱好和专业不对口。 爱好, 취미입니다. 자, 오늘 벌써 마지막이에요. 嗜好, 기호, 취미, 주로 나쁜 것을 가리킨다. 취미는 취미지만 좀 특이한 취미. 두보, 도박, 인지오, 허조, 술 마시는 거. 초연, 흡연, 도박이라든지 술 마시는 거. 술 마시는 게 취미가 되면 안 되죠, 이상하게. 초연. 1번, 따라합시다. 아니, 한번 봅시다. 시연시 부량 시하오. 오늘 하오는 전부 사성이네요. 흡연은 좋지 않은 기호입니다. 흡연은 좋지 않은 취미입니다. 해야 됩니다. 시연시 부량 시하오. 부량 시하오. 좋지 않은 취미, 좋지 않은 기호다. 당연한 말이죠. 자, 따라했습니다. 시연시 부량 시하오. 시연시 부량 시하오. 흡연은 불량한, 이상한, 좋지 않은 취미입니다. 시하오, 좋지 않은 취미랄 바에, 네, 시하오입니다. 두 번째, 他有一个很特殊的嗜好。 그에게는 하나의 특수한, 특이한 취미를, 그는 하나의 특수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요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냐면은, 시환, 边, 상처소, 边, 팅유에, 이边, 이边. 동사가, 뒤에 동사가 한자일 때는 생략합니다. 边상, 상이 한자 동사 하나죠. 이렇게 시만 나오네요. 이边 상처소. 한편으로는 화장실에 볼일 보면서, 한편으로는 팅유에, 음악을 듣습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동시동작이라 했죠, 옛날에.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음악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他有一个很特殊的嗜好. 그는 하나의 특수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서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 喜欢边上厕所边听音乐. 근데 厕所란 단어요, 제가 대만에서 유학할 때 잘 안 쓴다 했는데, 여성들은 시소진 이렇게 하세요. 厕所는 약간 우리말로 뭐 변소, 조금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변소, 측간 이런 말이고, 시소진, 화장실, 조금 순화된 표현이잖아요. 아무튼 上洗手间上厕所一边听音乐. 자, 嗜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他有一个很特殊的嗜好. 다시 여기까지만. 他有一个很特殊的嗜好. 喜欢边上厕所边听音乐. 喜欢边上厕所边听音乐. 혹은 喜欢一边上厕所一边听音乐. 이자는 더 편리한데, 그죠? 아무튼 중국 사람들 뒤에 동사 하나일 때는 꼭 이자를 생략합니다. 뭐, 자면 边吃边聊, 우리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그런 식이고. 好, 오늘 시환, 좋아하다 네 가지 단어 알아봤습니다. 好, 진진 장답절 시작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